네, 지난해 말이었죠. 셀트리온 관련 이슈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년 동안 계속된 셀트리온 회계 조사가 막바지에 지금 다다른 상황인데 금융당국이 조만간 셀트리온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셀트리온이 최종 회계 위반으로 결론이 날 경우에는 한국거래소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심의를 시작하게 될 텐데요. 결국은 회계 위반의 고의성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하면요. 거래 정지에 해당하게 되고 또 사유가 해소됐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가 되게 되는데요. 지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19일 동안 거래가 정지된 바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주가가 정말 끝없이 하락하고 좀처럼 올라서지 못하면 주주들에게도 불안감을 주고 있는데요. 이 이슈 꼼꼼하게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달 이 금융위가 감리 절차를 지금 밟고 있다, 진행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또 급락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정말 셀트리온 연고점이 한 38만 원대인데 지금 40% 넘게 빠진 그런 흐름입니다. 목표 주가도 줄줄이 낮추고 있는 상황인데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단기적 관점으로 보시기보다는 좀 더 중장기로 보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 종목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중요한 건 중장기적으로 보는데 주가가 빠지면은 아우성이에요. 죄송합니다. 일단 농을 할 상황은 아닌데 제가 엉뚱한 얘기 좀 드렸네요. 일단은 셀트리온의 주가는 지금 현재 2020년도에 그 코로나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코로나 치료제 이슈가 반영이 되면서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 그 출발점이 한 14만 원대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상승의 출발점까지는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지금 현재 16만 3천 원인데 아마 14만 원 부분까지는 더 하락을 한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상승의 출발점이 어차피 지금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그 날짜를 보게 되면은 작년 3월 23일 기준으로 좀 잡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가가 14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지금은 한 주당 만 원 정도는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아직까지 바닥은 잡히지 않았다고 보는 게 일단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계속해서 주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 지금 바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거기다 분식회계 의혹까지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두 가지 사안인 것 같아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이제 매출이 발생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를 정당한 매출로 볼 것인가,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일정 부분 재고를 가져가는데 이 재고에 대해서 그 재무제표상 제대로 반영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어차피 잘 아시피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 의약품을,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 그 계열사 쪽으로 판매를 하는 과정 속에서 소위 말하는 밀어내기, 그러니까 불공정 거래 이런 게 있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증선이가 밀어내기다 아니면 정상적인 판매다, 적법한 판매다, 요 두 가지가 여기에서 좀 관건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또 중요한 거 이제 재고 자산.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마찬가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이라든지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쪽으로 판매를 하게 되면은 일정 부분 재고가 발생이 되는데 이 재고가 완벽하게 다 판매가 되면 좋겠지만은 일정 부분 재고는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재고 자산이 소위 말하는 그 자동차인지 이런 것처럼 삼각 자산처럼 가치가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럼 이 떨어진 재고 자산의 가치를 단기 순익에 반영을 하냐 안 하냐, 요게 또 관건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반영을 하지 않은 건 뭐 일단은 사실로 좀 보는 것 같아요, 증선위에서.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재무제표 미반영 때문에 그 재고 자산 손실을 축소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빠져나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밀어내기냐 아니냐, 그리고 재고 자산에 대한 손실을 반영을 충분히 했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실이냐 고의냐에 따라서 또 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증선위 내에서는 이거는 뭐 재고 자산 손실 축소 반영한 것은 맞다. 단지 이게 고의가 있었느냐 아니면 고의가 없었느냐, 거기에 대한 판단을 좀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3년 정도 진행이 됐는데 지금 과거에 같은 회사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분식회계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엔 분식 해결로 결론이 나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사례를 좀 보게 된다라면 셀트리온도 직접적으로 빠져나가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분식 해결가 됐든 안 됐든 여기에 대한 결론이 빨리 나는 것이 전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삼성바이오로스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분식 해결 결론이 났지만은 그때 당시 주가는 안 좋았어요. 예. 그러나 그게 빨리 어쨌든 처리가 되게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쨌든 바이오 시뮬레이터든 사업 가치 CMO란지 CDMO 이런 가치가 반영이 되게 되면 주가 결국 100만 원에 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분식회계에 대한 부분들이 고의가 있었던 과실이든 이 부분을 빨리 결정을 짓고 규제를 그 처리를 빨리 하고 난 다음에 이 셀트리온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 시뮬레이터 가치를 빨리 부각시키는 게 제가 보기엔 더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제가 볼 땐 증선이 이 분식의 의혹은 빠져나가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털어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털어내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본업에 대한 가치.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 제약업 중에 가장 큰 그 딜레마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코로나 관련 예. 테마가 아직까지도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 섹터라는 바운드리 안에서 이 코로나라는 이슈가 좀 빨리 해소가 되고 임상이나 이제 신약의 가치가 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지금 대형제약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지난주 금요일날 당뇨병 치료제 임상 3상 통과가 됐거든요. 통계적 유의성 확보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기 위해서는 셀트리온의 분식 해결이라든지 코로나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이 빨리 좀 해소를 하고 이 그 각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본질 가치를 빨리 부각시키는 게 일단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14만 원까지는 뭐 하락이 좀 불가피하다 생각이 들고 중요한 건 거기까지 하락하고 난 다음에 빨리 분식 해결 이런 부분들을 털어내고 이 회사 가지고 있는 유플라이마라든지 인플렉트라 같은 경우도 지금 어쨌든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성과를 현재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빨리 반영이 될 수 있게 악재는 어쨌든 빨리 털어내는 게 좋다. 뭐 이런 말씀을 저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아무래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네. 사랑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쵸. 정말 이렇게까지 빠질 거라고 예측을 했을까요? 근데 14만 원까지는 좀 지지선이 내려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찌 됐든 간에 어떠한 결정이 나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본질적 가치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보시는 것도 또 참고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 4%대 약세고요. 16만 3,500원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네요. 참고하시길 바랄게요.